元気でください。いろいろとご心配かけてこうもると思えば誠にすみません。弟よ妹よ、うちの兄が可愛がることもまた兄として何もできなかった。許してくれ、強く元気に、そして立派になってくれ。さよなら。이 음성은 태평양 전쟁 중 일본 국적으로 전쟁에 참전한 조선의 청년 박동훈의 육성입니다. 17살이었던 그는 전투기에 수백 킬로그램의 폭탄을 매달고 그대로 적의 함선에 돌격해 부딪히는 자살특공대 즉 카미카제 대원이었죠. 어쩌다가 성인도 되지 못한 어린 청년이 이런 참극을 겪게 되었는지, 도저히 정상인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이러한 비윤리적 전술을 일본은 왜 하게 되었는지 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습은 미 태평양 함대를 크게 약화시켰고, 이후 지속적인 공세를 유지하여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중부 전역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특히 일본은 산호해 해전에서 미 해군을 상대로 전술적 승리를 거두면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몰아내어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미 해군을 전멸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은 항공모함 4척이 모두 격침되었고, 1년간 양성할 수 있는 조종사의 수를 그날 하루 만에 모두 잃었습니다.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기동부대 전력이자 진주만 공습의 주역이었던 항공모함들, 그리고 일본의 숙련된 비행기 조종사들 또한 한순간에 녹아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뛰어난 산업 역량을 기술 개발과 군수물품 생산으로 돌리기 시작했고, 두 국가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결국 태평양 전쟁 중후반에는 일본 해군이 도저히 미 해군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전력의 격차가 벌어지며 전쟁의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With the unbounding determination of our people, we will gain the inevitable triumph. So help us God. 그 이후로도 일본은 사이판 전투, 괌 전투, 과달카날 해전 등 계속해서 미국에게 대패하게 되고, 마침내 1944년 6월에 발생한 필리핀 해전으로 인해 일본은 미군의 약 4배가 되는 476기의 항공기와 베테랑 조종사들 대부분을 잃는 대참패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항공 전력 또한 괴멸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전쟁 후반부에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는 미군의 신형 전투기들이 등장하면서 일본군은 더욱 수세에 몰렸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전략 거점들을 이루면서 미군이 자신들의 본토에 점점 접근하게 되자 일본인들은 패배가 머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천연자원이 없었기에 일본은 석유를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미 해군은 일본의 해상 수송로를 체계적으로 노려서 주요 물자의 공급을 거의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민간인들은 해상 봉쇄로 인해 기근에 시달렸고, 얼마 남지 않은 연료는 일본군이 더 이상 전쟁을 이어나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이끌고 지휘하던 야마모토 사령관이 탑승한 수송기가 미군에 의해 격추당해 사망한 사건은 일본군과 일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In the Pacific, we are pushing the Japs around. We shall not settle for less than total victory.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인의 국민성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히로히토 천황을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 전쟁을 신의 뜻으로 여겼으며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일본인들 대부분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견뎌낼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장이 일본 본토로 가까워지고 일본이 패배에 가까워질수록 일본인들은 더 맹렬하고 더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1944년 10월 17일 미군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이 필리핀 중부 레이테섬까지 진격해오자 함포 사격을 위해 해안으로 향하던 연합군 함대를 일본 해군 항공대 강습편대가 덮쳤습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목표물에 워낙 근접하게 접근해 폭탄을 떨구기로 유명했지만, 이날만큼은 여느 때보다도 악착같이 달라붙었습니다. 함포와 기관포로 구성된 강력한 대공화망에 동료들의 기체가 떨어지고 격추되어도 한사코 근접해왔고, 결국 함교 위 통신 구조물을 박아 함장을 포함 30명을 죽이고 31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일본의 제1함대 사령관이었던 해군 중장 오니시 지로제독은 이날 이렇게 일본군에게 최초의 자살특공대 즉 카미카제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카미카제의 주 공격 목표는 항공모함이었는데, 항공모함의 갑판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함재기를 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연합군의 항공전력은 그만큼 약화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레이테만에서의 전투가 한창일 때 카미카제 자살특공대는 사전에 정해둔 목표물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결국 미군은 레이테만 전투에서 일본의 카미카제 공격으로 인해 카사블랑카급 주력 항공모함인 세인트록 한 척이 침몰되었고 네 척의 전투함들이 손상되었으며 세인트록호는 최초의 카미카제에 의해 격침된 배로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일본 군부에서 처음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 상당수의 일본 장교들은 이딴 미친 짓도 작전이라고 내놓았냐고 따졌고 유능한 파일럿을 한낱 소모품 취급하는 이 작전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을 당황시키고 함선까지 침몰시킨 이날의 자살 공격은 오오니시 제독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수뇌부 전체를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자살 공격의 가능성을 본 일본 군부는 곧 이 특공 작전을 전체 육군, 해군 부대로 확대하기 시작했고 이날의 자살 공격은 일본 언론에 의해 카미카제로 불리며 영웅적 행동으로 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카미카제, 즉 신풍이라는 이름은 신의 바람, 신이 일으킨 바람이라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난 폭풍우 때문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13세기, 몽골과 고려는 연합군을 만들어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원정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는 길에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일본군 입장에선 정말 신령이 일본에 가호를 내려준 것처럼 신의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신풍, 즉 일본어로 카미카제라 이름 붙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 카미카제 특공대 또한 신이 지킨다는 의미를 담아 사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군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승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품고 본격적으로 자살 공격 위주의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곧 일본 군부는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고 카미카제의 대원들을 양성했습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훈련만을 받고 실전에 투입됐는데 그 훈련에는 어떻게 목표물에 충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또 만약 목표물을 찾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충돌 전에 눈을 감는 행위는 성공률을 낮출 수 있기에 대원들은 절대 눈을 감지 말라고 교육받았고 꼭 눈을 닫은 상태로 폭발하기 직전에 필살이라고 소리쳐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카미카제 조종사들 나이는 평균 19세의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자국민들에게 미성년자 학생 동원령까지 선포한 일본 군부는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을 교육시켜 전투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은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소년 비행병 학교를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교육을 통해 카미카제 특공대원을 배출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아동들에게는 모형 비행기의 제작을 장려시켜왔고 중등 과정에는 활공과를 전과목으로 만들어 글라이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에게는 점점 비행기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후배들 앞에서 진짜 비행기를 모는 모습은 소년들에게 있어서 로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참혹한 끝을 몰랐고 일본 군부에 의해 성인도 되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낱 소모품처럼 안타깝게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희생된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25세에 사망한 탁경현은 조선인 카미카제였습니다. 私が相手で申し訳なかね。 가사. 何でしょうか? 最後です。 歌を聞いてくれますか? ぜひ聞かせてください。俺の国の歌です。 그는 출격을 하루 앞두고 울먹이며 고향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진리도 못 가서 발평난다. 깊은 고뇌를 고향의 노래 아리랑에 담은 그는 1945년 5월 11일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세 달 전에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출격이 결정된 조종사들은 항공기에 탑승하기 직전에 일종의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천황이 내린 술을 나눠 마시고 사후 진급 약속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다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천황이 참배하기 위해 방문하는 유일한 신사로 일본인들은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되는 것을 엄청난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사에서 만나자 라는 작별 인사를 끝으로 항공기에 몸을 싣는 조종사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은 도살장의 양이었고 일부는 일어서지도 못한 채 정비병들에 의해 운반되어 기내로 밀려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일본 군부는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없앨 수단을 마련해야 했고 급기야 술과 필로폰이라는 마약을 섞어 특공대원에게 주어 공포와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살 공격 임무를 수행하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카미카제 특공대원 중에는 간혹 목표를 못 찾았거나 공포심을 못 이겨서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으나 미처 돌아가던 일본 군부는 이들을 몇 번이고 다시 출격시켰고 나중에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게 연료를 반만 채워주거나 공중으로 뜨면 곧바로 바퀴를 제거하는 기체를 만들어 이들이 절대 착륙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카미카제 특공부대가 최대 활동을 한 시기는 태평양 전쟁 최후의 전투로 불리우는 오키나와 전투 때였습니다. 이때의 일본은 미군이 상륙 작전을 수행 중이던 1945년 4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무려 약 1500기의 항공기를 작전에 동원했지만 약 30척의 미함선만을 격침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전쟁 말기가 되면서 일본군의 숙련된 조종사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수준 미달의 신입 조종사들로만 카미카제 부대가 꾸려진 탓이었습니다. 또한 태평양 전쟁 동안 수천 대의 특공대기가 출격했으며 이를 위해 희생한 사망자 수는 약 3,900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명중률은 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본군의 이런 기상천외한 전술을 보고 바보 폭탄이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 소모품이라고도 불리우는 카미카제. 일본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전술로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바꾸려 발악했지만 이미 정해진 전쟁의 결말을 지연시켰을 뿐 결국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했고 단지 자신들의 군국주의 광기와 전쟁 범죄를 전 세계에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